이제 여기서 더 짧을까? 아니면 이것도 귀엽다. 더 짧으면 아니야, 더 짧으면 안 될 것 같아. 그렇지 않아? 아닌가? 내 헛웃음이 나온다. 눈썹을 좀 그리고 그림은 괜찮을까? 드디어 대망의 내일 친구 생일이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 미리 포장해놓은 선물에 친구가 예쁘다고 했던 엽서가 있거든요. 여기다가 편지 써가지고 주려고 해요.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까 쓸 타이밍은 못 잡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오늘 외출하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엽서는 이렇게 생긴 엽서예요. 저번에 컵이랑 그릇 샀던 데서 엽서도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정성을 다해서 써보겠습니다. 뒤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간단하게 생일 축하한다고만 적으려고요. 짜잔, 나름 예쁘죠? 저 피디하고 저 외출. 아무리 직함 온 것 같네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지금 또 옆방에 왔고요. 독일은 마트에서 이런 꽃들을 이렇게 한 묶음씩 팔아요. 되게 저렴하거든요. 1유로 99센트. 이거 튤립인데 예쁘게 포장해서 주려고 옆방에 왔습니다. 그냥 풀 냄새가 나네요. 꽃은 덜 폈고 대부분 이렇게 아직 안 핀 꽃들을 양동이 같은데 물 담겨있는데 이렇게 꽂혀있어서 그거 그냥 이렇게 계산대 옆에 있어서 그거 집어오면 같이 계산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진짜 꽃 사기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서 약간 충동적으로 사버렸어요. 친구 생일이기도 해서 주려고요. 친구야, 생일 축하해. 대박. 우와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네가 포장한 거야? 헐. 겉에 포장지는 내가 한 거야. 비닐은 원래 있던 거고.
제가 아침 9시에 일찍 나와서 한인마트 가서 식재료 추가로 필요한 거 더 사고 친구가 먹고 싶다는 케이크 있어서 케이크도 살 예정이에요. 아침에 그렇게 한 바퀴 싹 돌아서 살 거 사고 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어쩌다 보니 엄청 많이 샀어요. 좀 과했나? 생각 없이 이거 주세요, 이거 주세요 했다가 이렇게 돼버렸네. 내 편지 읽는 거 숨 막히는 거야. 기대돼. 되게 오랫동안 묵혀놨던. 네가 내 취향. 너와 나 완전 다른 취향이잖아. 아, 그치 그치. 하지만 너의 의견을 많이 물어봤지 내가. 오. 실키한. 어 뭐야. 가자. 아, 진짜 잘 어울리네. 예쁘다. 이거는 나도 없다. 오 완전 편할 것 같은데? 사이즈 맞을까? 이건 응. 바지는 바지인데 상의를 응. 한번 걸쳐봐야 돼. 위에 입어볼까? 어. 위에다? 어.